Hi everyone, I'm Grace. Hey everyone, I'm Kayla. Okay, Grace, what's our topic for today? We'll talk about weather and seasons. Oh yes, 날씨 관련된 내용이네요. Yeah. 맞아요. 날씨와 계절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날씨하고 계절 얘기하려면 I think we should start from here. Celsius and Fahrenheit. 섭씨하고 화씨, that's right. Oh, the difference. 맞아요. 화씨를 섭씨로 바꾸려면 32를 빼서 9분의 5를 곱해야 되는데 그거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럼 어떻게 외웠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미국 갔을 때 계속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데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씨로 32도면 섭씨로 0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아는 거. 아이 키우려면은 101도가 되면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어, 그렇죠. 그래서 101 Fahrenheit가 약간 38도가 조금 넘어요. 그렇죠. 38.3도 exactly.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화씨로 날씨가 100도다 그러면 아 덥구나. 그리고 32도면 춥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두 가지 표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좋아요. 덥고 추운 거. 우리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Let's start with 추운 거. 추운 거 좋아요. 그럼 제가 하면은 이제 알려주세요. 응? 그러면은 그냥 뭐 선선해. It's cool. 쌀쌀해. It's chilly. 추워. It's cold. 정말 추워. It's very cold.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 얼어버릴 정도로 추워. 엄청 추워. It's freezing. 아니면 I'm freezing. 네, 지금 그, 그리고 또 하나. It's freezing. I'm freezing. 아니면 It's freezing cold. 이 세 가지. 정말 춥다라고 하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그렇죠? It's freezing. But I do have one 유행어 as well. 전 I love your 유행어. 알려주세요. We say it's nippy. Nippy. nippy 꼬집다잖아요. 그래서 it's nippy 그러면 그 정말 꼬집는 것처럼 그쵸? 엄청 추운 거예요. 그 정도로 추워요. So it's not 살짝 추운 거 아니고 엄청 추울 때 아, nippy. 아, 이렇게 freezing 하고 이렇게 nippy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예, 옷을 좀 잘 챙겨 입어. 요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That's 뭐라고 right. 하죠? You should bundle up. You better bundle up. 옷 좀 잘 챙겨 입어. 따뜻하게 챙겨 입어 할 때는 bundle up이라고 한다는 거. 네, 맞아요. 거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더운 거 해볼까요? 어, 좋아요. 자, 그냥 따뜻해. 따뜻한 정도야. 그러면? It's warm. 그런데 더워? It's hot. 매우 더워. 그러면? It's very hot. 야, 근데 너 밖에 봤어? 막 타는 것 같이 더워. Freezing의 반대는? It's scorching. 네. 아니면 또 하나 있는데? It's boiling hot. 맞아요. Scorching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scorcher를 사용해도 돼요. 어, 그래서 today is a scorcher 하시든지 yeah. 아니면 그러니까 it's freezing의 반대가 it's scorching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네요. 네. 아니면 또 약간 우리 it's nippy 반대말처럼 I'm melting 또 써도 돼요. I'm freezing 했으니까 I'm melting 이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왜 뉴스에 나오죠? 여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라는 변형으로 뭐라고 할까요? It's the dog days of summer. 그냥 거기서부터 그 summer까지 이거 뭐 한 표현인데 the dog days of summer 아주 더울 때 맞아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 Dog days of summer. 아,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무리 지을까요? That sounds good. I hope you guys found this useful and we'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